전미리 태진아 주가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 탤런트 견미리가 자신들이 투자한 벤처기업 상장사 FCB12의 주가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가수 태진아도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작전 세력을 끌어들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실소유주인 견미리의 남편 이모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태진아와 견미리는 지난 7월 이모 씨가 운영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가 의류업체를 인수한 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작전 세력을 끌어들여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주가는 주당 1만 6천원 대였으나 태진아와 견미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한 달 만에 12만 7천원까지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견미리는 한때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내 주식 대박 신화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태진아와 견미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진아는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